여름 휴가철 올바른 피부관리 방법. 1. 자외선 차단. 사계절 내내 가장 중요한 피부관리법 중 하나가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일조량이 높아지므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외선은 피부를 노화시키고 검버섯, 기미, 피부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SPF가 높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UVA, UVB 모두를 차단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하거나 수영을 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덧발라줍니다. 여름철에는 물에 들어가거나 해변가 등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워터프루프,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 및 몸에 발라줍니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옷감을 선택하고 어두운 색, 긴 팔의 옷과 양산 챙이, 넓은 모자 등으로 직접적인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자외선이 가장 센 오전 11시, 3시 사이에는 직사광선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2. 적절한 각질 제거 및 모공 청소, 트러블 관리. 여름철에는 땀과 피지 분비가 많아지며 이는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시킵니다. 땀과 피지 분비가 많은 여름철에는 모공을 막는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 묵은, 각질 등을 청소하기 위한 모공 청소 관리, 여드름 및 트러블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부에 순한 각질 제거제를 선택하고 주식 2회 정도 AHA, BHA 등의 약한 자극의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각질 제거나 모공 청소 이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보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3. 수분 공급. 우리 몸은 성인의 경우 약 60%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부는 64% 정도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탈수에 민감합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증가된 야외 활동으로 인해 땀을 더 많이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몸과 피부를 탈수시켜 피부가 칙칙하고 피곤해 보이며 모공과 주름이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1.5L 정도의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외부로 유출된 내부의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가벼운 워터가 많이 함유된 제형의 수분 크림, 히알루론산 세럼, 미스트를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과 카페인을 줄이고 수박, 오이, 토마토 같은 과일과 채소를 먹어 수분을 공급합니다. 4. 영양 공급 및 식이 조절. 피부 관리 시 항산화제를 사용하여 관리하는 것은 태양 자외선 노출, 환경 오염, 기타 환경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생성되는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며 피부의 저항력을 향상시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피부에 유익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단에서 당류는 줄이고 항산화 물질의 섭취를 늘리면 광노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일, 채소, 저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오메가3, 대리류, 견과류, 지방이 많은 생선 등의 식단을 통해 비타민과 항산화제를 피부에 공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색소를 분해하여 피부를 밝게 하고 피부톤을 고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5. 피부 자극 줄이기. 여름철에는 특히 피부를 자극하는 화장품이나 강한 화학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 후에는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 자극적인 스크럽 제품이나 너무 강한 클렌징 제품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을 줄이고 샤워 후 바로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트러블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을 만지거나 트러블을 짜거나 하지 않습니다. 눈과 입술 주위의 피부는 얇고 섬세하기 때문에 손상에 더 취약하므로 눈가에는 아이크림 등을 바르고 야외 활동 시 아이패치 등을 붙여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입술에는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가 포함된 립밤을 발라 입술을 보호해줍니다.
피부가 민감할 경우 바닷물이나 수영장에 몸을 담근 후 붉어지거나 붓거나 가렵거나 습진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제품을 미리 바르고 위에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6. 정기적인 트리트먼트. 여름철에는 특히 피부를 케어하기 위한 정기적인 트리트먼트가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햇볕을 많이 받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팩이나 시트마스크를 사용하여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피부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피부 건강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휴식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 등이나 실내 운동을 추천합니다. 또한 적절한 휴가와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는 것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8. 충분한 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전반적인 몸과 정신의 건강 유지 및 피부 건강에 중요합니다. 휴식이 부족하면 피부가 쉽게 지치고 회복이 더디게 됩니다. 잠을 푹 자면 자는 동안 우리 세포가 재생되고 회복되어 피부가 좋아 보이며 피부의 트러블, 다크서클, 비정상적인 홍조 등이 좋아집니다. 또한 수면 부족과 피부의 염증 반응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며 잠을 통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밤에 잠을 잘 못 이룬다면 낮잠이라도 자는 것이 우리 몸과 피부, 정신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해 피부 재생을 돕고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가져 피부가 쉴 수 있도록 합니다. 9. 피부 진정 및 회복. 여름철 휴가 후 피부 관리는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를 복구하는 데 중요합니다. 알로에베라 젤은 햇볕에 탄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탁월하고 나이아시나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복구하고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생크림 VITOE를 피부에 바르면 손상된 피부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캐모마일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해 피부를 진정시키고 콜라겐 앰플이 피부 탄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